한소희와 류준열은 지난 30일 결별을 공식화하며 그간의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한소희와 류준열의 열애설이 불거진 후 류준열의 전애인 해리의 재밌네 라는 한마디에 한소희는 칼 들고 있는 개 사진을 게재하며 환승연의 프로그램은 좋아하지만 제 인생에는 없다. 저도 재미있네요 라며 나를 세웠는데요. 이튿날 새벽 한소희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류준열과 좋은 감정을 가지고 관계를 이어나가는 사이는 맞다고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그렇지만 환승이라는 단어는 배제해줬으면 한다고 주장하며 류준열과 해리가 헤어진 시기 자신이 류준열을 만난 시기를 언급하며 해명했습니다. 해리는 결별 기사가 난 직후 저희는 더 이야기를 해보자는 대화를 나누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한소희는 해리를 향해 연락이 닿질 않아 봤을지 모르나 사과는 했다고 언급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잘못한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헤어진 연인에게 여자친구가 생긴 점에 뭐가 그렇게 재밌었는지 묻고 싶다며 새로운 연애의 환승이란 타이틀을 붙여놓고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는지라고 적었습니다. 이번 열애설 사태에 한소희가 보이는 모습들은 팬과 대중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한소희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혼짤로 유명한 니콜 키드만이 이혼 후 찍힌 사진을 게재해 류준열과의 결별을 암시하는 듯 보였고 이후 류준열 소속사 시제스 스튜디오는 한소희와 결별한 것이 맞다며 공개 열애 2주 만에 결별을 알렸습니다. 한소희 소속사 나이나토 엔터테인먼트는 한소희와 류준열의 결별을 알리며 더 이상 개인사로 감정을 소모하지 말자고 약속했다. 소속사가 둥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